왜 블랙라벨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보시면 되게 균일하죠? 사이즈도 균일해요. 가장 먹기 좋은 사이즈, 가장 예쁜 것을 골랐어요. 네. 그러면서 네이블 품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꼽 모양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좋은 오렌지는 이렇게 껍질도 균일하고 껍질이 얇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살짝 잘라서 좀 보여드릴게요. 살짝 잘라서 보여드리면 네. 껍질이, 안쪽이 진짜 꽉 차고요. 네. 껍질은 야들야들야들 얇아요. 탱글탱글하죠? 네. 과즙이 탱글탱글탱글. 어머, 벌써 떨어지는 지금 거 봐요. 살짝 제가 누르는데도 과즙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보여드리면 네. 거의 과즙 폭포수예요. 아니, 껍질은 얇고 안에 네.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죠? 그쵸? 와! 우우! 진짜 폭포수처럼 과즙이 터집니다. 네.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 저렇게 넘치는 과즙뿐만 아니라 상큼상큼하게 아라리 아라리 터져나오는 탱글탱글함까지 있다 보니까 진짜 괜히 블랙라벨이 아니고 네. 괜히 세계적인 브랜드 선키스트가 아니구나 생각하실 그리고 거예요. 딱 이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더욱더 신선하고 영양 성분이 얼마나 풍부한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드세요.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진짜 딱 지금에만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달기만 한게 아니라 상큼하면서도 제 혀에서 되게 탱글탱글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쪽에 피 껍질이 와. 두꺼우면 뭔가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뱉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안쪽에 피까지 거의 막이 중간에 안 그쵸,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과즙이 자, 초반부터 주문 맞습니다. 네. 역시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네. 빛깔, 촉촉함, 탱글탱글함 다 보이실 것 네,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오렌지가 아니에요. 선키스트 브랜드 고당도 오렌지 100% 전수 검사를 통해서 선키스트 블랙라벨을 이렇게 붙어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네. 지금 수입 통관 일자도 보여드리는데 너무너무 신선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만나시는 철도 그냥 한 철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햇 네. 오렌지로 만나시는 거예요. 햇 고당도 선키스트 블랙라벨을 만나가시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언제 들어왔나 봤더니 저희 3월 21일에 갓 통관된 오래되면 과일은 수분 말라요. 그렇죠. 뻐덕뻐덕 맛없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이렇게 수분감 가득한 거톡 치면 팡 하고 터질 것 같은 오렌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상큼하고 영양 덩어리 햇 오렌지 오늘 고당도로 그것도 블랙라벨로 선키스트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 많이 기다리셨죠? 과당 가격 그 어디랑 비교하셔도 자신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세요.